안녕하세요, 에이틴님. 네, 여상입니다. 이렇게 또 흑발로 이제 에이틴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또 이게 세계관에 혹시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우리 에이틴이의 상상에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켓 비하인드 시작! 팬분들에게 팬분들이 컴백하고 나서 보실 제 셀카를 찍는 중입니다. 공중 차례. 제 차례입니다. 끝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오 저기 소주. 오. 소주 괜찮아? 아, 내가 무서웠어. 절로 가. 절로 가. 친구야. 너가 좀 해줘. 음악 좀 틀어주세요. 제가 우영이 빗자루를 줘가지고 네 설정샷을 했는데 보세요. 어때? 잘 나왔죠? 딱 찍어냈습니다. 이제 호그와트에 다니는 우리 그리핀도르 해리 우영. 네, 오늘은 이제 리패키지 앨범 야간비행과 멋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조금 이제 가을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떡볶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뭔가 데뷔 이래 제일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림 때 이러고 다니진 않았고요. 한림 때 저는 연습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바이바이. 네, 저는 등교를 네, 저 책가방을 이걸로 갖고 다녀요. 회사원 아니야? 저 학생 때도 회사원인 줄 알고 그 설문조사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지하철 앞에서. 저도 중학교 때. 아, 성인 아니셨구나. 죄송합니다. 맛있더라고. 저는 이 속세를 따 떠나게 안녕. 아 진짜. 그 인셉션 로그에 제가 썸네일 아니었나요? 핑크색 머리 기억나. 이번에도 저로 써주세요. 그 약간 좀 이러고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옆모습이었나. 네, 이걸 써주세요. 안녕. 카메라예요 이거? 와 신기하다. TV 나와요 TV? 저희가 네 유학 받아서 유학생이라서 호그와트에서 왔어요.
어디에요 여자 기숙사가? 진짜 오늘 약간 슬린데린 느낌이에요. 슬린데린이요? 네. 복숭아. 아 괜찮아 상관없어. 애들은 엄청 어리지. 아 충분 다 했으니까 가야겠다. 진짜 어려워. 아 귀엽다 귀엽다. 하나 더 갈게요. 자 그대로 있어. 네 한 두 개 정도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아 예. 기자님. 아, 저 프로미스에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아 네. 저도 그건 좀 민감해서. 아 네. 그건 저도 좀 민감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런 거 아 프로시네. 아 프로시네. 아 프로셨구나. 아 죄송해요. 그냥 모두 몰라뵙네. 어 그대로 있을게요. 그대로. 아 좋아요. 아 네. 네. 저 좀 찍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 사이즈 비싼 거라 이거. 찍어봐. 사실 저는 필름 카메라가 완성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감으로 찍는 겁니다. 짝꿍 어디 가셨어? 짝꿍. 짝꿍 갔어요. 오빠래. 안녕하세요. 대제부 활동이 끝나고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켓 끝나고 조금 더 자를 예정인데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아, 좀 더 화보 같은 머리를 하고 싶어서 너무 짧게는 말고 약간 적당히만 잘랐는데 가볍고 좋네요. 네. 원래 약간 탈색 안 하려고 레드 브라운을 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레드 브라운을 다시 머리를 빼서 탈색 네 번을 하고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원래도 핑크색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도해봤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좋네요. 이번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사선을 해봐요. 너무 많이 봤다. 자, 내 몸에 맞춰. 인형과 사이에 껴있는 단쟁이 되고. 좀 더 엎어줘. 엎어줘. 난 이거. 야, 너 이거. 아, 좋다. 야, 재민이 누가 하네? 섹시한 용기가 하네. 사진이 안 떠져. 너 사진 따라하냐? 지금은 저의 케이크 시간. 다행히 오늘 입은 옷은 브랜드가 없네요. 아쉽게도 원래 하던 브랜드를 막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브랜드를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입은 컷들을 많이 뽑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이렇게 또 야간비의 자켓 현장입니다. 제가 마지막 촬영이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또 다른 착을 또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가 인셉션 촬영 현장이거든요. 뭐 멤버들이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인셉션 빨리 다음 모습 보여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야, 나랑 매점 갈래? 나랑 매점 가면 내가 초코우유 사준다 너. 갈래? 가자. 학교 고딩 사니. 너 나랑 같이 매점 가주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자 어디 가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 최초로 에이티니 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내가 피할 짱이야. 아, 야, 너 날 배틀 붙을래? 아, 피 안 치지. 야, 내가 한 곡 딱 더 들려줄 테니까 너 딱 기다려. 알았어. 이제 내 차례고. 너가 피아노 좀 치냐? 너의 피아노 내가 감상해 주도록 하지. 이건 신이 내려준 선율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 이 선율은! 신이 내리셨어. 너 신손이지? 신이 내린 손! 신손! 맞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완벽한 게임이야. 피치가 정확해. 자네 베토벤이라고 그랬나? 아니 바흐의 힘을 이어서. 넌 누구야? 너도 피아노 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책상 기억나십니까? 제가 인셉션 때였죠? 이 책상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오랜만에 또 보니까 옛날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이제 제 반에서는 이제 다 넘기고 다녔죠. 이제 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저도 학교에서는 87, 1등이 아니었습니다. 4등 정도. 그래서 저보다 위에 있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켓 촬영은 끝난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사모를 쓰고 이제 촬영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트장으로 이동해서 찍을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자켓 촬영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자, 하나, 둘, 셋! 오,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치잖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나왔지 않을까? 뭐, 뭔가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 느낌 괜찮아. 카메라 거의 가렸거든. 내가 바꿔줘. 아, 나 시선 모르는 거 딴 데 갔던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 잠깐 내려볼까? 공 없이 먼저 찍자. 그렇게 있어도 돼. 방향을 찾지 못해. 아 약하다. 아 민망하잖아요.
케이크 촬영 끝. 그만 뭐 공부해라. 그러니까 네가 계속 예쁘지. 아 그만 뭐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오면 그래도 내 거다. 어? 알겠냐고. 너무 오면 내 거라고 했다. 2021년 애정고사.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 애정고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성호 학생 맞아요? 에이티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것 같은데 에이티니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에이티니가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교복? 좀 이렇게 정장 같은 잘 꾸며진 컨셉이라서 더 많이 좋아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가지고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에이티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다고? 아, 고마워요. 우리 에이티니만을 위해서 2021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